그러면은 제가 오늘 바로 톡방 한번 장소닉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톡방을 열고요. 이 반응 가르자네요. 근데 저 오늘 이거 톡방 가는 건 처음이라서 다 넣어버려 그냥. 다요? 응. 알았어요. 알았어. 요거 옆에 있는 것도 넣어야겠다. 좀 부족하네. 먼저 눌러보고 해야 그래. 알겠지. 이런 조각들은 다 터뜨려주고요. 다 물렁물렁하게 터뜨려줘. 넌 배우기만 하는 거야. 만지는 거 아니야. 젤리는 넓적한 벌레에게 가주는 거야. 자. 이렇게 눌러줘요. 아. 나는 보상도 뭐할까죠? 이따 나는 뭐할까? 이따 해줄게. 형 옆에 앉아있어. 우리 아까는 이만큼 깔았잖아. 아니 더 깔아야 돼. 알았어. 보니까 이것도 어. 다 깔아? 어 다 깔아. 자 이제 한 칸 통을 더 한 통 한 통을 더 깔아요. 그래. 됐어. 흙이 엄청 많아서 이제 애들이 찾기가 됐네. 힘들겠어요. 흙 쌓는 건 처음. 이제 놀이나무, 놀이목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여기 꼭, 그 다음에 이따가 네. 이거는 아직 아니야. 사슴벌레 아니잖아. 사슴벌레 맞다. 사슴벌레 물 먼저 줘야 되지 않을까 준이야? 아니 젤리부터 그래. 젤리 하나 나도 아니 너는 젤리 주는 거 아니야. 넌 사슴벌레 때 입다는 거야. 조금만 기다려 선우야. 하나만 그럼 선우 넣게 해줘. 아니. 자 이렇게 쓰레기는 다 여기 놓는 거. 그래. 그 다음에 분무기. 이제 분무기에 도움이 왔군. 잘했어. 이제 닦아도 이제 장수풍뎅이 수컷 덤프 이 넣어주겠습니다. 우리 저거 옛날부터 키웠던 애지? 응. 얘? 어. 아, 아니 얘 이제 막 태어났잖아. 아니 우리 알 때부터 키웠잖아. 맞아. 잘했어. 자 이제 집 설치가 끝났습니다. 잘했어. 나도 잘했어. 여러분 어떠